자, 8페이지 보니까요. 부동산 개념과 분류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한 문제가. 자, 일단 가장 기본 이거죠. 첫 번째 게 뭐냐? 요 두 개 차예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말과 서로 비교할 게 뭐 있냐? 복합 부동산. 근데 당연히 중요한 건 복합 개념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얘는 요거 마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 일체로 하여튼 이렇게 나오죠. 뭐 결합된다. 일체로 이용된다. 요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이건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라고요. 일체로 이용된다 또는 이 결합된다 라는 복합 부동산. 자, 반대 거꾸로 있죠. 복합 개념 부동산 뭐냐 이런 겁니다. 부동산 개념 설명할 목적인데 눈에 보이는 측면과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얘는 항상 조심할 게 어떠한 얘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기술은 유형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경제, 법은 무형 속에 포함되죠. 다만 조심할 건 우리 기술적 측면은 당연히 뭐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설명을 전부 다 기술적 측면 속에 포함된다. 이런 말이 중요하고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자산, 자본, 소비재, 상품, 제품, 물건 등을 설명하고 이건 다른 말로 경제 측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주로 답을 좌우하는 것은 여기서 거의 답이 끝납니다. 법률적 측면. 법은 크게 두 개 있죠. 그죠? 협의 부동산과 광의로 있다. 또는 협의 대신 뭐 있습니까? 민법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민법.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는 반드시 토지와 뭡니까? 정착물이고 광의는 여기에다가 뭐까지? 준 또는 어제 부동산까지 포함되는데 항상 물었을 때 키워드는 결국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답이 결국 나오겠다죠. 준 부동산이 있냐 없냐 따라서 결국은 광이 될 수도 있고 협의 될 수 있죠. 이것만 가지고 결국은 내용을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제 준 부동산 개념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 준한다, 준용한다. 즉 등기나 등록의 방법을 찾아내서 보는 게 준 부동산이다죠. 그래 아시고 두 번째 볼 게 이제 뭐 있습니까? 요거 아닙니까? 토지와 정착물 설명이 중요한 거네요. 토지는 아마 이건 시험 내봐야 낼 게 없어, 사실은. 토지는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소유권 범위. 소유권 범위. 그래서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은 반드시 뭐야?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되죠. 이익 있는 범위 내에 뭐요? 3차원. 같은 말이 입체 공간이라 한다 이거죠. 요걸 좀 더 확대하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질문이. 이때 쓰고 있는 이익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정되는 범위까지가 이게 내 소유권이다. 그러면 결국은 요 말 대신 뭐 있습니까?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은 무한대로 미친다. 이런 말만 쓰지 마라. 이런 거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 거지 그 이상 공간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있죠. 두 번째 보니까 사실상은 뭐가 중요합니까? 정착물. 자, 정착물은 반드시는 동산과 서로 비교한다. 이거죠. 그래서 맨 먼저 할 게 이겁니다. 정착물 개념부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시는데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만 항상 뭐들 해야 됩니까? 계속적, 지속적, 그다음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게 정착물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동산 속에 포함되어진다. 이렇게 아시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볼 게 뭐 있는 이겁니다. 자, 정착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 이게 뭐죠? 종속 정착물.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 즉 별도의 등기를 한다 이게 독립 정착물이죠.
이렇게 이걸 먼저 구분된다 하시면서 좀 이따 이건 좀 달리 문제 묻겠지만 일단 이걸 먼저 아시고 있죠. 두 번째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묻게 돼 있어요. 묻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물건들은 대부분 다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목이란지 그죠? 교량 같은 거, 돌담 같은 거, 몽땅 다 토지 일부 속에 포함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건데 특히 어중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독립 정착물 중에 자주 묻는 게 이거 아닙니까? 별도 등기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명인 방법체라든지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수목이 있죠. 이건 별도 등기 하겠죠. 자, 그리고 있죠. 예, 동산 속에 포함되는 게 있지만 그 중에 한 세 개 정도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시적이죠. 가식 중인 수목. 그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경작 수확물. 또 뭐가 있습니까? 계속성이 없는 판잣지죠? 계속성이 없는 판잣지. 아, 우리 그 8페이지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보니까. 8페이지 동산 중에 가식 중인 수목, 그 다음에 계속성이 없는 수목이 아니라 계속성이 없는 판잣지. 판잣지.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이요. 그러니까 계속성이 없다 이 말은 일시적 아닙니까? 뭐죠? 판잣집도 뭐 있습니까? 네, 동산 속에 포함되어진다 이런 거요. 실상은 이런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물론 우리 거기 좀 조심할 거 뭐 있습니까? 종속 정착물 중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수목, 단연생 식물 이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종속 정착물이죠. 그 다음에 독립 정착물 중에 뭐 있습니까? 예, 정당한 권원. 권원이 우리가 민법에서 보통 배우고 있는 권리, 권리. 권리, 권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에서 타인 토지에 경작되고 있는 경우, 경작되고 있는 뭐 있습니까? 농작물이 이건 반드시 독립 정착물입니다. 그런 것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2번은 정착물 구분 기준은 얘는 뭐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얘 쓰임새에 따라 때에 따라 정착물 될 수도 있고 동산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기억번처럼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인데 얘는 중요한 게 뭐 중요합니까? 제거했을 때 손상을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건물의 회용 또는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 정착물 본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자, 니언번처럼 항상 뭐 있습니까? 고안, 구축, 제작되어진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정착물. 그 다음 세 디귿 번처럼 뭐 있습니까? 목적을 보고 판단하는데 돈 벌 목적이면 정착물, 이용 목적이면 동산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봤으면요. 실상 결국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가 결국 한 문제 사실은. 한 문제인데 낼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주로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누구 집 자식이 묻는 게 가장 많이 묻습니다. 문제에서. 특히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를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요거 요거. 정착물 중에 종속과 독립 구분하시고죠. 또 동산이 어떤 걸 구분하시는 게 이런 두 개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내용상에서.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자, 가보자고요. 예, 첫 번째 뭐 1번 가보겠습니다. 1번은 키워드가 뭐냐?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이게 키워드고 쭉 가서 하나로 결합된 상태. 이 키워드예요. 따라서 이건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자, 2번은 보니까요. 물리 같은 말이 뭐냐? 기술, 기술이죠? 기술적 개념은 결국은 어디 속에 포함됩니까? 유형적 측면이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요. 네, 이런 게 경제 개념인데, 그 중에 공장재단. 이건 뭐요? 이런 공장재단, 이거지. 어제 부동산, 준부동산이지. 얘는 법률 측면 아닙니까? 그죠? 공장재단 때문에 이건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습니까? 경제 개념에서 자 우리 거기 경제 개념인데 상품, 자본, 자산까지만 경제이고 또 소비재 경제죠?
환경은 기술. 그래서 환경 때문에 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문구는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말문이 이거. 왜 여기 있는 복합 개념 부동산 하느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 현재 부동산 학을 공부할 건데, 과연 어느 범위까지 공부할 것인가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과 준부동산까지 연구하되,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만 연구하지, 그 이외는 하지 마라 이거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연구 범위, 즉, 부동산학은 누가 연구하냐? 사람이 한다 해서 활동에 뭐 있습니까? 연구 범위를 갖다가 파악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에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5번 같은 이런 문구는 그냥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전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게 광의, 요까지. 그러니까, 협의 부동산, 이 말입니다. 협의를 포함했어. 포함하고, 독립된 거래, 저기 뭐 있습니까? 예, 등기된다 했죠. 뭐, 요 두 개 합친, 요 합친 게 뭐예요? 광의지? 광의는 이 과거에 썼는데, 과연 이게 경제냐, 법이냐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률적 측 묻는 거지. 법.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법률적 측면이다. 자, 그 다음요. 예, 7번요. 토지정착물 조번 의미. 자, 8번. 민법은 다른 말로 협의. 그죠? 9번 갑니다.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말은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되죠. 토지 상하에 미친다. 라고 나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이 이렇게도 시험 나올 수 있지, 이렇게도. 자, 잠시 어디 가신가 하면요. 예, 저기 있는 20페이지. 자, 20페이지 보니까요, 13번 문제. 요런 형태로 시험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정당한 이익이란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죠.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에서 규제 안 돼 있다고. 이럴 때 문제 등이 발생하면 뭐 있습니까? 누가 판단한다? 법원 등이 결정해 주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서로 연결하셔야 돼, 이걸. 그러니까 그 앞, 이 말은 결국 앞에 뭐 있으면 이런 단서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요것 때문에 사회 통념상이 뭐냐. 이게 참 애매모호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런 걸 결정할 때 법원에서 판단해 준 수가 많더라. 이렇게 연결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9페이지 10번 문제. 조번 의미하고 준 부동산 포함되어진 건 넓은 광의 부동산이죠. 11번 뭐 있습니까? 준 부동산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그거 뭐 물은 거예요? 넓은 의미 부동산, 이거 묻는 거지. 연관돼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1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건 어제 부동산이죠. 어디 속에? 광의,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 업권은 어제 부동산이죠. 준부동산. 그래서 민법에 준용한다. 라고 써야죠. 그죠?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15번은 뭐냐? 요거 묻는 거요. 요거 보세요. 결국은 복합 개념 부동산 보니까 내가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여기 있는 토지와 정착물까지만 연구하지 않고 요거까지 해야 된대 말하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두 문제 다 뭐 있습니까? 준 부동산까지 연구하라. 는 말이 말 뜻이. 그게 둘 다 있죠? 예, 14, 15가요. 자, 그 다음 16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 16번 중요한 것은 공간이란 게 기술, 경제, 법률 중에 어디서 포함되는 겁니까? 공간, 기술, 같은 말 물리지. 그걸 먼저 아셔야 돼. 물리적 개념인 공간은 항상 뭐 있으면 3차원 공간, 같은 말 입체 공간을 한다고 하죠. 자, 17번요. 자, 법률 개념으로습니다. 자산 생산 요소 상품까지는 경제. 위치 환경은
물리, 소유권 등은 뭐 있습니까? 법, 그죠? 법률적.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18번 문제요. 얘도 좀 장난을 치는 약간 어렵습니다. 정착물은 결국은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주택, 상가, 울타리가 저기 정착물인데, 경작수확물은 이건 동산. 그죠? 경작수확물은 동산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요.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 겁니까? 임대인 겁니까? 임차인 거지. 따라서 이건 동산이지, 동산. 정착물이 아니라, 그죠? 이사 갈 때 들고 가니까.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자주 묻는 건데, 핵심이 뭐예요? 계속적이란 말을 했죠. 계속적, 지속적 나왔을 때는 정착물. 계속성이 없으면 일시적 나면 이건 동산. 동산. 그렇게 구분하시라고요. 자, 21번요.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간주되는 것. 이 말은 독립정착물, 그죠? 토지 일부 속에 간주되는 건 정속정착물이죠. 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등은 뭐 있습니까? 정착물로 간주하지. 하면, 여보세요. 얘는 둘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종속, 그지? 종속 정착물이기 때문에 별도 등기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은 중개 대상물은 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23번요. 국어. 또랑은 뭐죠? 종속 독립. 종속이지. 종속. 그래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4번. 권은, 즉 권리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맞죠? 그 다음에 25번요. 토지는, 땅은 이용 목적뿐만 아니라 돈벌 목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 목적이 소비재이고 돈벌 목적이 생산자입니까? 그래서 항상 토지든 주택이든 어쨌든 부동산이란 것은,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소비재인 동시에 생산재예요, 생산재. 자, 그 다음에 26번. 효용이나 가치 등에 영향 준다면 정착물인데, 영향 주지 않기 때문에 동산. 그죠? 동산.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1페이지 토지와 관련된 용어 있어요. 이것도 항상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후보지란 것은 항상 이행지와 서로 비교할 때 후보지는 뭐 있습니까? 지역? 무조건 이거 말씀드린 상호간이란 말을 했을 때 이건 이행지고, 후보지고, 지역 내란 말 나오면 이건 이행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간이냐, 내냐, 이거 마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거기 있는 내용이 핵지 필지 핵지죠? 2번, 다시. 2번 택지 부지죠? 그러니까 택지 부지는요, 이래 보시라고. 택지란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집을 지어준 땅인데, 이 말 아닙니까? 이미 건축되어진 땅도 뭐요? 택지고, 앞으로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땅도 뭡니까? 택지죠. 그 다음에, 이 부지란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건물 등을 짓지 못한 땅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포괄적 용어. 포괄은 결국 뭐 있습니까? 모든 땅을 전부 다 통칭해서 뭐라냐? 부지란 용어 쓰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키워드라고 전부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 있습니까? 필지 반대가 핵지로 보시는데요. 결국은 우리 보통 필지는 주로 내면 이거 냅니다. 집원. 집원이 붙어 있는 게 고되게 필지. 하나의 소유권. 반대로 획지는 뭐 있습니까? 가격, 수준이 같은 게 획지죠?
풀어보시면서 결국은 얘는 집안에 곧 뭐예요? 권리, 권리. 그죠? 권리를 구분할 목적이 뭐냐고 이게 필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등기나 등록에 따른 건 필지 아닙니까? 반대로 뭐 부동산학이란지 경제학적 단위가 뭐냐고 이게 획지가 되어진 생각하시면서 아직까지 비록 우리 과거에 보니까 뭐 7회 때 시험 나왔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시험 나온 적이 있죠. 그죠? 요 말은 뭐 있습니까?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요. 예, 네 번째 이제 나지하고 항상 비교할 게 건부지만 여러분들은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딱 두 개 마시면 돼. 첫 번째 물리적 제한이 없는 거지. 조심할 건 이게 가장 내가 장난칠 때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사법상 제한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요. 이건 큰 의미 갖지 말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사법상 제한이 없는 단어 부르는데 그건 큰 의미 갖지 말고 아마 진짜 나지가 장난치면 요거 장난칠 수밖에 없다고.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로서 장난치다 항상.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반대로 건부지란 건 뭐 있습니까? 얘는 보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부지. 건물의 뭐 부지로 사용되는 땅이다. 보통 이렇게 쓴다죠? 쓸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로 이제 가격 가지고 분명히 장난치 가격 가지고. 그래서 원칙은 가격이 높은 게 누구죠? 그럼 요걸 뭐라 칭합니까? 이걸 뭐라 하지? 높은 걸? 이걸 구분하셔야 돼. 건부 감가가 원칙입니다. 이 말이 뭔데요?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지. 이 말은 나지가 건부지보다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반대로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건부지가 비싼 경우 있지. 이런 걸 건부 뭐랍니까? 승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우리 과거에 보니까 요거 시험, 자, 이거 읽을 제가 문제 빼버렸었는데, 요건 당연히 시험 되면 항상 이거 나오게 돼 있죠? 요렇게 되는 예를 묻는데, 항상 뭐뭐에 대한 규제가 뭐요? 강화될 때지, 절대 이 말 대신 완화되어진다,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있죠. 항상 보니까 나지란 것은 기본 전제가 나지는 빈땅 아닙니까? 빈땅 앞으로 건물 등을 세워줄 수 있는 땅인데 어쨌든 최유효 이용을 뭐합니까?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를 항상 전제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이 말은 반대로 건보지는 최유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정도까지 보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 문제 가면요, 이걸 좀 다른 걸 제가 좀 물을 거예요. 묻는데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한 거 사실. 이렇게. 자, 일단 지목은 이미 나신경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거기 있는 공지란 것은, 공지는 말 그대로 빈 땅이 빈 땅. 그죠? 건축 등을 짓고 난 빈 땅이 뭐냐, 거기 공지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내용 보니까 거기 있는 대지 맹지가 있죠. 그러니까 대지 맹지가 뭐니가 아닙니까?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된 땅이 있는데 자 결국은 이렇게 뭐 있습니까? 연결된 빈 땅이 있죠. 이런 게 마치 뭐 자루 모양과 같다 해서 이게 뭐죠? 자루형 대자 쓴 게 이건 자루형 대자에서 대지라고 쓰면 대지. 자, 여기 있는 요 땅은 뭐예요? 어떤 도로에서 연결된 땅이 아니죠? 맹지죠? 그럼 결국은 뭐를 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좁은 접속면. 결국은 이 말 나오면 돼. 좁은 접속면. 그죠? 그럼 좁은 통로 있죠? 요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이건 뭐예요? 대지. 그러니까 이게 좁은 거 아닙니까, 여기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도로와 직접 뭐예요? 연결돼 있지 않는 땅. 이런 핵심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있죠. 법지 빈지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법과 빈지가 있으면
법지는 등기 돼 있고 빈지는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익이 있는 땅이 뭐요? 없는 땅이 이렇게 마시라고. 그거 왜 뭐 보니까 우리 과거에 포락지라는 게 시험 나왔지만 포락지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결국은요. 총 6개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이런 것만 좀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고려보시고 지금부터 예, 내용이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1번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이 좀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든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1, 2차 동시에 하는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 1차만 하는 분들은 이 맞추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결국 공법에 있는 내용과 지적법에 있는 지목, 요거야. 그러니까 공법에 있는 기본 용어 있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에 대해서 이게 우리 1차는 공부 안 되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다, 이게. 보통 그게 이제 개발론서부터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가. 공법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도시 계획법이 만약에 개념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 2차가 되어 있는 분은 그냥 거저 주워 먹는데 1차분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현대 이 지목도 사실 묻는 건데, 지목은 읽어보시라고요. 우리 지금, 1차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 토지 용어 중에 많이 본 거 있죠? 예? 이건 지목이 아니에요. 그냥 토지 용어지. 안 되면 그냥 그렇게 보시라고. 많이 본 놈은 지목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목이 뭔데? 토지 사용 목적이지.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내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안 되면.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1번요. 토지의 지목과 이용 상황,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유지, 이건 저수지죠? 택지, 나지, 공지, 맹지 등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지목에 따른 분류입니까? 지목은 누구만? 유지만. 유지.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핵심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포괄적 용어. 이게 핵심이에요. 그건 뭐요? 부지. 자, 그 다음에 3번요. 건축물이 있거나 있으면 건부지지. 그 다음에 뒤에 뭐,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이건 나지. 그죠? 그러니까 이미 건물 들어서 있는 땅, 앞으로 건물 들어서 있을 수 있는 땅도 둘 다 묶어서 건부지. 아, 택지. 말하자면 택지.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된다. 이 말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이죠. 이건 건부지지? 건부지. 자, 그 다음에 5번요. 지번 나이스. 무조건 필지. 그 다음에 6번. 지번 나이스. 필지. 7번요. 경제적 부동산학적 단위. 이게 뭐요? 획지. 그 다음에 8번요. 자, 제방, 저수지, 유휴지, 사찰용지, 선화지 등은,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이건 지목에 해당된다로 말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뭐 있습니까? 많이 본 거 보는 게 저수지, 본 기억나죠? 유휴지, 그 다음 사찰용지, 선화지는 고압신 안에 있는 땅이죠? 이런 건 전부 다 뭐 지목 아니죠? 이용상 분류지. 다만 거기서 뭐 있습니까? 제방만, 예, 지목이 되었습니다. 9번 문제요. 9번, 지역 상호 간 후보지. 10번, 건축물을 제공한 남는 땅, 빈 땅이죠. 빈 공짜, 공지. 11번 뭐 있습니까?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 나지. 12번요. 나지는 지목상대로 설정되어 있다기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건데요. 이게 있죠. 우리 15회 때 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시중에 나 있는 책들 중에 60% 뭔가 하면 나지는 지목이 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책을 갖다가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장난친 거라고. 나지는 지목이 돼 아니죠? 나대지일 때, 나대지는 뭐 지목이 돼일 때만 나대지야. 지목이 될 때면 나대지고 나지는 지목이 대가 될 수도 있고 공장 용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그냥 들어봤다 생각해요. 가볍게. 자, 그 다음요. 네, 13번.
건보지 가격은 건보 감가, 건보 감가 누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건보 감가라면 건보지는 낮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지.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뒤에 설명된 거 보니까 낮이 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 셀리죠. 우리 과거에 시험 났던 높게 평가된 예 시험 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14번요. 지상에 있는 건축물에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땅. 건부지죠? 지상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15번요. 채유형이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건부지가. 그래서 낮에 비해서 채용 기대성이 상당히 낮된 그 결과 건부 감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뭐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건부 감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요. 16번 갑니다.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땅 맹지. 17번 같은 말이죠.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땅 맹지. 18번 뭐 있습니까? 두째 줄. 가격 수준 나 있어. 획지. 그 다음에 19번. 지력을 높일 목적이면 이건 휴가 가는 거 휴가. 휴안지고. 그냥 마냥 놀고 있는 땅이면 유휴지고죠. 20번 갑니다. 소유권 있지. 활용 체력이 없지. 법률상 있네. 법지. 법지. 21번요. 자, 21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집가 상승 또는 이 말 친 투기 목적 요 말 나오죠. 그런 말 나오는 순간 공한지. 그다음에 23, 24 같은 거예요. 원래 이게 뭐 있습니까? 전 답이었던 땅이 홍수농된 하천, 하천방위 땅이 있죠. 이건 무너져 내린 거지. 포락했다. 무너져 내렸다 해서 포락지입니다. 자, 그다음 24번. 그냥 넘어가죠. 마지막 이용되는 땅 한 개지. 25번요. 자, 25번 좀 잘 볼 게 있죠. 이게 개발되기 이전의 땅인데 자연 상태인 땅 아니냐, 자연 상태. 자연 상태 있는 땅, 이 말이 원래 있는 땅에서 소지. 같은 말이 원지, 원지. 원래 있는 땅에서 원지 또는 소지라는 소지 용어 쓴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A 갑니다. 자, 정착물 없다. 이 말은 물리자 없다. 사법상 권리 설정 안 돼 있다. 나지. 그 다음, 자,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이 조성된 땅, 이건 뭐요? 택지, 택지. C가 보니까 지역 상호 간 나 있지. 후보지. D는 지역 내란 말, 지역 내. 나와 있으면 이행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려보시고, 뒷장에 있는 3장의 부동산 특성. 이건 좀 쉬었다, 저거.